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이 김명수 씨가 아마 물러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명수 씨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다 이제 그냥 덮는 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변호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굉장히 그동안 궁금해했는데 오늘 마침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두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덮어버리는 것은 6월 15일 날 선거 무효 소송을 대부분 이제 기각하는 모양입니다. 김명수가 참 미션을 깔끔하게 잘 수행하고 나가는 거죠. 아무튼 문재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온 전신에 그냥 알박기 인사를 해가지고 본인 퇴임 이외에도 그냥 참 잘 지낼 수 있게 뭐든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명수는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사안들을 모두 다 정리정돈하는 그런 지금 술수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네요. 예, 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어마어마한 예, 참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죠. 특수상부를 나온 인물입니다. 김명수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된다. 흑역사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토록 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데 훨씬 더 엄혹한 세월이 한국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흑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된다. 사법부든 뭐든 모든 게 뭡니까? 선거란 틀 안에서 이루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름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사법부든 뭐든 다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냥 결과만 보고 원인은 다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이런 식의 뭡니까? 전근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놀랍죠.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만 눈을 뜰 게 아니고 원인이 뭐가 있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수선해야 그다음에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교체가 시작이 되면 사법부 흑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선거를 뒤집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소식은 박주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한 곳도 열지 못했다. 대법관들은 열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모양이다. 열 수가 없죠. 지역구는 그래도 단순하기 때문에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여러분들 득표율이나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뭐죠? 다시 여러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뭐 결국은 민유숙이란 사람이 결국은 재판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도 아무 저항 한번 없고 항의 한번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정신도 죽고 혼도 죽고 기계도 죽은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것에 대한 기계가 완전히 다 여러분 그리고 그 최종 날짜가 아마 6월 15일 정도입니다. 6월 15일 선거 무효 소송 대규모 기각 판결과 일부 남은 소송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 무효 소송 뭐 백몇십 건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일괄해서 6월 15일 날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는 모양입니다. 큰 사건이죠. 예, 윤용진 변호사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분들이라면 미우나 고우나 현 정권을 지지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을 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투쟁은 끝입니다. 내년 총선이 어떻게 이기죠? 윤용진 변호사님,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고 해서 총선 결과가 뭐가 영향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뭐 심수가 요즘 훤하시네요. 대통령직 수행하시는 게 참 좋으신 모양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깔아뭉개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들 헤쳐나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선관위 문제 핵심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1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92%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몇 명 집어넣는 거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예, 100명 가운데 92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에 여러분들 손을 댄 사람들은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직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 부정선거의 실상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 더욱 경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두 차례 공직선거가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4.15 총선만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다른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 입문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꿰뚫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선거인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는 35%나 이름들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4년 총선과 2022년 7년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예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고하기 때문에 예고한 데서 윤용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윤 정부를 지지하고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현대인이라는 것은 좀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전 근대적 인물들은 주술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에? 돌멩이한테 가도 빌고 물한테도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귀납법이나 연역법이나 굳이 그런 것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야 됩니다. 합리적 사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원인을 추적해 원인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7번 공직선거가 모두 다 이러면서 선거 부정이 있었고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와의 두 번의 이름 공직선거가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총선에는 승리할 거다. 그거는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리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우제 사고의 바탕을 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원하면 다 된다. 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과학적 사고를 안 했으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뭐죠? 무당 잡고 살려달라고 구두하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 기우제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이기도록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선거를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마저 쏟아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2020년 총선을 이기도록 비나이다. 대통령은 전혀 생각 없이 신수와 헌하시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도 일어나겠죠.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악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악이지 않습니까? 그 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아우성을 길을 막는 것은 지도자가 할 처신은 아닌 거죠. 지도자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옳은 일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이 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과연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다시 또 사전투표를 조작할 것인가, 시도지사 선거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납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